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튜브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너무나도 준비하고 싶었던 시리즈, 보드게임 디자이너별로 게임을 골라보는 골라보게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골라보게의 작가, 아니 작가님들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탈리아 작가 4인방 바로 아키토카입니다. 요즘은 그룹 활동보다는 듀오나 솔로로 활동을 좀 하시기도 하셔서 작가님 네 분의 이름을 다 말씀을 드리면 플라미니아 브라시니, 그리고 버지니오 기글리, 스테파노 루페르토, 안토니오 틴토입니다. 딱 떠오를 수 있게 가장 최근작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2020년에 알마마터를 디자인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아키토카라는 이름은 한글로 번역하면 누구 차례야? 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이들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부터는 듀오 활동으로도 나뉘어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이 팀의 특징은 우선 확실하게 함께하는 느낌을 주는 게임을 만드는 분들이십니다. 때문에 이들 대다수의 게임들은 인원수 베스트가 꽉 채운 4인 풀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함께한다는 느낌과 더불어 일꾼 놓기라는 부분을 굉장히 영리하게 발전시켜온 작가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하나씩 게임을 소개하면서 추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위는 2007년인 이들의 초기작 중 하나인 고스트 포 세일이라는 경매 게임입니다. 굵직한 유로 게임을 만들어 고정 팬들이 있는 왓츠유어 게임즈의 스몰박스 게임 중 하나인데요. 기평점은 5.9점이긴 하지만 이들의 초기작이라는 메리트와 이제는 정말 구하기 힘든 레어템이라는 것이 약간 버프로 작용하긴 하였습니다. 고스트 포 세일은 경매와 블러핑이 잘 어우러진 게임인데요. 각 플레이어들은 성을 경매로 입찰해야 되는데 성의 가치는 유령이 얼마나 나은 성인지에 따라서 저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을 입찰하기 전 모든 플레이어들이 그 성에서 유령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때 재미난 점은 토큰을 놓기 전 라운드 초반에 각 플레이어들이 진실을 말할 건지 혹은 거짓말을 말할 건지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유령 토큰을 놓는 것을 보고 어떤 성이 굉장히 귀한 가치를 지닌 것 같아서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뒤로 공개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였다면 유령 토큰이 반대로 사라지거나 혹은 반대로 없던 유령이 더 생기기도 해서 생각했던 점수와 다른 점수를 얻게 되는 게임인 거죠. 때문에 게임 사이에 상대의 플레이어가 참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이 카드의 정보를 얻는 과정도 있어서 이 정보를 얻는 것에 돈을 비딩할 것인지 아니면 성을 사는데 돈을 비딩할 것인지를 잘 분배해야 되는 파티성 블러핑 경매 게임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볼륨 있는 박스들로만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9위는 2008년도의 작품인 코미니입니다. 이 아키토카 팀이 지금은 일꾼 놓기로 더 인상적인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초기작들을 보면 대부분 비딩의 요소들이 차용되곤 하는데요. 심지어 이 코미니에서는 왼손과 오른손으로 자원을 나누어 비딩을 하는 점이 인상적인 게임입니다. 테마는 12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각 도시의 장들이 자신의 도시와 더불어 함께 동맹을 맺어 외부의 세력의 침공을 막아내야 하는 시기를 다뤘는데요. 때문에 하단 보드에는 비딩 배치를 통해 카드들을 획득하고 자원과 점수를 얻으면서 외부 세력의 침공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카드를 가져가고 카드를 리필하다가 특정 시기가 되면 외부 세력이 침공을 해오는데 이때 모든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군사 마커를 왼손은 자신의 도시 방어용, 오른손은 방어 동맹용으로 나눠서 비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방어에 성공하게 되면 동맹의 군사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메리트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건물별로 최대 점수자가 조합장을 가져가서 추가점을 주기 때문에 초반에 카드 획득 비딩 싸움에서 영리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심플한 구성이지만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비딩 싸움과 반협력 요소로 인해서 진지한 느낌보다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고민하는 재미의 게임입니다. 다음 8위는 지금부터 게임이 나와요. 이 아키토카 팀을 잇게 한 초기 작품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감격스럽게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곧 보드피아에서 한글판으로 새롭게 룰을 개선한 버전으로 출시된다고 하니 저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책정한 순위는 2006년 원판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점수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들의 일꾼 놓기가 시작된 게임이기도 한데 여기서 역시 비딩의 요소가 들어가서 각 액션 지역에 돌아가면서 일꾼들을 놓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 가장 많은 일꾼을 놓은 사람이 우선 액션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같은 수의 일꾼을 놓았다면 더 먼저 일꾼을 배치했던 사람이 우선권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자리 싸움이 치열한 이유는 대부분은 해당 위치에서 발명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주기 때문인데요. 발명품이 플레이어 모두에게 공개된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 누가 먼저 재료를 수집해서 발명품을 먼저 만드는지 레이싱 게임 느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개발을 위해선 연구 기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기계 일꾼이라든지 혹은 내가 일꾼을 놓는 데 늘리는 추가 일꾼을 구매할 수도 있는 등 20년 전의 게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결한 눈치 싸움 및 비딩 요소가 재미난 게임입니다. 아직 즐겨보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곧 한글판으로 출시된 예정이니만큼 1인 풀이 추가되고 룰이 더 개선된 한글판 버전으로 즐기시는 걸 추천드려봅니다.
다음 7위는 역시 초기작이었지만 10년이 흘러서 다시 디럭스 버전으로 재출시된 애기자입니다. 처음 이 게임을 즐겼을 때 아키토카 팀의 게임인지 모르고 즐겼다가 일꾼 노키의 농축된 고심거리가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이 팀의 게임인 걸 알고 나서야 아 역시 하고 수긍하게 되었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나일강 지역에 일꾼을 배치하며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게임에서 재미난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배치한 뒤에 액션이 바로 나일강 상류인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듯 순서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강의 왼쪽 지역은 주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공간에 건설을 하는 지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마치 그 이모탭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승점을 얻을 수 있는 재미난 영역들이 존재하고요. 그 반대쪽은 매 라운드 특정 효과들이 담긴 카드들이 랜덤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의 파워라는 게 존재해서 그 파워가 셀수록 효율이 좋긴 하지만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일꾼들의 총 파워만큼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우측 카드에서 곡식들도 확보해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재미난 변수는 3단계의 기후상 상태가 라운드마다 결정이 되어서 풍년인지 보통인지 혹은 흉년인지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곡식 카드가 때로는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밥을 못 먹일 경우는 벌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쪽 지역은 선 배치의 메리트가 또 아래쪽은 변수를 조절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의 메리트를 주어서 어느 쪽이건 묘한 밸런스가 잡힌 게 인상적인 게임입니다. 역시 아키토카 팀의 일꾼 노키의 수작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6위는 현재 소개하는 게임들 중 가장 신작이자 처음으로 소개하는 4인이 아닌 듀오의 게임인 바로 여기 있는 골렘입니다. 골렘은 아키토카의 팀 중 플라미니아와 버지니오가 함께 만들었으며 이들과 2015년부터 함께 해온 같은 이탈리아 작가인 루치아니 시모네가 함께 만든 크라니오에서 출시된 2021년 작품입니다. 구슬 트레이에서 구슬을 가져오는 기믹이 재미난데 구슬을 트레이에서 가져올 때 어떤 지역에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줄에 몇 개의 구슬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액션과 파워가 달라지는 게 포인트며 가져왔던 그 구슬의 색상과 조합으로 라운드 후에 조건이 맞으면 추가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특색이 확실하게 나뉜 세 곳의 구역들이 인상적인 게임이고 더불어 시몬의 특유의 시작 시 다양한 타일 배치들로 인해서 높은 리플레이성과 매번 할 때마다 초반의 세팅에 따라서 어떠한 전략과 콤보가 유리한지를 생각해야 하는 요즘 출시된 게임답게 트렌디한 유로 게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골렘이라는 리플로 액션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밥 먹이기를 살짝 변화시킨 골렘을 컨트롤해야 하는 제한 요소를 둠으로써 좀 더 테마에 몰입할 수 있게 했고 결과적으로 빡빡한 자원관리와 콤보를 통해 효율을 끌어내야 되는 극한의 재미로 만들어낸 점은 좋았으나 이 아키토카 팀 특유의 일꾼 노키의 재미가 사라진 건 살짝 아쉬운 게임입니다. 다음 5위는 2010년 이후로는 아키토카 팀 활동이 없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다시 팀이 뭉쳐서 활동하게 됐는데 그 두 번째 작품이자 코인브라라는 게임의 후속작인 알마마터입니다. 그래픽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최근 빌리지 빅박스로 산뜻한 그래픽으로 눈길을 끈 크리스 퀄리엄이 함께한 작품입니다. 물론 전작인 코인브라 때부터 함께한 작가이긴 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대학이라는 테마 때문인지 뭔가 더 밝아진 느낌이 들어서 인상적이죠. 각 플레이어들은 성공적인 대학을 꾸리기 위해서 교수도 데려와야 하고 학생들도 모집하고 자신의 저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림은 산뜻하고 부드럽지만 게임은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꾼 노키 메커니즘 베이스에 타이트한 자원 관리를 기반으로 한 게임입니다. 특히 각자 개인 모드인 듀얼 레이어에 실제로 책을 밀어넣는 기믹이 초반에는 주목을 끌었었으며 결국은 각 플레이어들의 저서가 있어야 교수진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저서를 사고 파는 부분이 약간 이거 뭐 경제 게임 아니야 하면서 몰입도를 살짝 저해하는 요소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권위가 있는 저자의 책은 비싼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또 이게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으로 게임을 배우는 건 쉬운 일꾼 노키 게임이지만 그것들을 잘 풀어내기가 어려운 게임이기도 하고요. 또 자칫 잘못 꼬여버리면 엔진을 굴리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터라 약간 개인적으로는 초보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타이트한 자원관리에 익숙한 중상급 유저를 대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과는 별개지만 그림체가 너무 예쁜 관계로 이 작가인 그웨트 3부작처럼 이것도 한 번 더 시리즈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위는 앞서 소개한 알마마터의 전작인 여기 있는 코인브라입니다. 코인브라는 알마마터 때와 달리 역시 커플로 게임을 만들 때 합이 좋은 플라미니아와 버지니오 듀오의 작품인데요. 후속작이었던 알마마터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운 게임입니다. 실은 알마마터와 둘이 비슷한 등급의 순위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알마마터를 좀 더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참신한 주사위 비딩 방식이 있습니다. 게임은 4가지 트랙을 기준으로 중앙 지도를 돌아다니기도 하며 점수를 얻기도 하고 게임 내 자원으로 사용되는 돈이나 경비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요소가 카드를 가져오면서 혜택을 얻고 적힌 수치만큼 해당 트랙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카드를 가져오는 방식이 이 코인브라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바로 주사위 비딩입니다. 여타의 게임들과 다르게 4인풀이 아닌 3인풀이 빛을 발하는 이유도 바로 이 NPC로 추가되는 주사위 타일들 때문인데요. 4가지 트랙에 각각 대칭이 되는 4가지 색상의 주사위를 인원수에 맞게 던져서 선부터 돌아가며 해당 주사위를 4곳의 칸 중에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놓게 되는데요. 높은 눈금의 주사위를 배치할수록 그 왼쪽에 배치된 해당 카드 열에서 카드를 가져가는 우선권을 지니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카드를 가져가진 못하지만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쪽의 성칸은 주사위 눈금이 가장 작은 수가 우선이 되는데요. 액션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행하는 터라 성 액션으로 인해서 아래쪽 줄에도 주사위들의 배치가 달라지기도 하는 변수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로 이 주사위 드래프트의 심리 싸움이 실은 이 코인브라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로 나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팀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함께하는 플레이어들 간의 견제와 수싸움인 터라 그 느낌이 정말 잘 살아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개의 게임만 남았는데요. 아마 세 개의 게임은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3위는 테라마라입니다. 이 아키토카 팀이 2009년 이후로 각자 솔로와 듀오로 활동하다가 2019년에 바로 이 작품을 계기로 다시 뭉치게 되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저도 제작 소식이 떴을 때부터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이들의 아키토카 첫 작품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퀸드 게임즈의 넘버링 1번으로 재출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자랑스럽게도 이번에 다시 여기 있는 25번의 넘버링을 달고 나온 오리지널 작품이 바로 테라마라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들이 가장 잘하는 일꾼놓기 베이스의 게임입니다. 원시 테마의 게임인데 보드 자체가 모듈형 보드라 매판 게임을 할 때마다 혹은 인원수에 따라 보드의 세팅이 달라진다는 게 인상적이고 무엇보다 이번 게임의 핵심은 시간을 당겨 쓰는 개념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총 5라운드 동안 게임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각 라운드별로 가장 윗줄 보드에만 일꾼을 놓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 보드를 보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좋고 자원 획득에 효율이 좋은 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부족이 발전하는 느낌처럼 아랫줄로 점점 배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라운드가 변경될 때 외에도 정말 원한다면 내가 현재 라운드 보드의 줄이 아닌 그 하단에도 배치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효율적인 자원과 그 액션을 취한 만큼 그 일꾼은 먼 여정을 떠났다는 컨셉으로 이번 라운드가 아닌 배치된 라운드가 끝나야만 회수된다는 페널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꾼 놓기 특성상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거나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자원이나 액션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을 열어둔 셈인 거죠. 그리고 라운드가 끝나면 해당 라운드에 일꾼을 놓았던 보드가 뒤집혀지면서 게임 종료 시 점수를 주는 지역들로 점점 바뀌게 되는데 현재의 일꾼이 아닌 다른 요소로서 일꾼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터라 일꾼 놓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게임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2위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한 게임입니다. 이게 아키토카라는 팀 중 버지니오 기글리 혼자서 만든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반 아키토카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루치아니 시모네가 함께한 작품이니라 순위에 넣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그랜드 오스트리아 호텔입니다. 이 게임은 아키토카 팀이 추구해오던 다인풀 베스트의 게임이 아닌 2인 혹은 최대 3인까지 즐겨야 좋은 게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바로 이 스네이크 드래프트 방식 때문입니다. 이 게임은 호텔 테마의 보드게임이고요. 6개의 액션 보드에 주사위를 던져서 각 눈금에 맞게 주사위를 배치하고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가져가는데 가져갈 때 놓여있던 주사위의 개수만큼 액션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턴 순서가 1등, 2등, 3등, 4등 그리고 다시 4등, 3등, 2등, 1등으로 돌아가는 터라 4인플로 즐길 경우 선은 총 6턴이 지나야만 다시 자신의 턴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4인플을 비추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게임이 자신의 호텔방에 묵을 손님을 받고 그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타이트한 자원관리가 한 스푼 또 들어가 있어서 더더욱 장고의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색상의 방에 맞는 컨셉의 손님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데려와서 언제 투숙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그 약간 버건디의 타일을 메꾸는 부분과도 닮아있어서 2인용 버건디 게임을 좋아하셨다면 이 2인용 구호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 라운드 필요한 왕의 총에도 미션처럼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이기와 비슷한 고통스러운 맛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재미난 게임입니다. 이제 한 개의 게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뭐 이건 모두 다 이제 아실 것 같은 게임인데요. 대망의 1위는 바로 위대한 로렌초입니다.
역시 이 게임은 개인적으로 합이 정말 좋은 세 사람이라 느껴지는 아키토카 팀의 듀오 플라미니아와 버지니오 그리고 루치아니 시모네가 함께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하는 두 가지를 섞었는데요. 바로 그간 계속 보여주었던 일꾼 놓기와 확실히 특색을 갖춘 주사위를 섞은 메커니즘입니다. 특히 이 주사위라는 게 운이 들어가는 요소인 터라 각 플레이어들 간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 운을 플레이어 개별이 아닌 전체에게 공동으로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운을 리플레이성으로 절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세 개의 주사위 색에 걸맞는 각자의 세 가지의 일꾼을 가지고 라운드마다 주사위를 던져서 그 눈금수 수치에 맞게 일꾼을 돌아가며 탑에 배치하는 게임인데요. 탑은 주사위 눈금이 높을수록 위쪽으로 배치할 수가 있는 터라 주사위가 높게 나오면 모두 막 행복하지만 주사위가 낮게 나오면 모두 울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모두 힘들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조수말이 있다면 말 하나당 눈금을 자신만 일 상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게 탑에 일꾼을 배치하면 배치된 카드를 가져오면서 탑의 높이에 따라서 추가 보상을 얻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4개의 탑마다 4개의 특색이 확실하게 나뉘어서 엔진 빌딩을 굴리는 재미가 확실한 게임입니다. 심지어 단순히 주사위 눈금으로만 자원을 뽑아내는 엔진 액션과 주사위 눈금과 더불어 자원이 추가로 필요한 엔진 액션이 나뉘기도 하기 때문에 자원을 사용해서 엔진을 굴리는 이 두 가지 엔진 빌딩의 요소도 재미있고 또 아 나는 엔진 빌딩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심플하게 전투력을 올려 모험을 떠나는 테크도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즐겨도 재미를 공감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 호 때 존재했던 라운드마다 미니멈으로 도달해야 되는 밥 먹이기와 같은 신앙 트랙이라는 요소로 인해서 울면서 하고 싶은 액션들을 포기하기도 해야 되고 오히려 신앙심을 포기하고 페널티를 받더라도 내가 꼭 해야 되는 액션을 하기도 하는 선택도 열어둔 재미난 게임입니다. 확장으로 인해서 비대칭 가문의 요소와 다섯 번째 탑의 요소가 생겨서 더욱 다양한 리플레이성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확장에서 추구하는 리플레이성이야말로 이 로렌초를 좋아했던 이유인 모두 다 고통받는 느낌과는 약간 뭐 대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백하게 모든 카드가 확실하게 다 나와서 선싸움이 좀 더 치열한 진검 승부를 원하신다면 본판만 아니면 좀 더 다채롭게 운적인 요인을 열어두는 승부를 원하신다면 확장을 넣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아키토카 팀의 올타임 베스트 10개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소개하고 싶은 게임이 더 있습니다만 뭐 킹스업이나 혹은 미스테리 하우스나 최근에 나온 퍼스트랙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아키토카 팀이 아닌 개인이 만든 게임이라서 순위에서 제외를 하였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심리전이 강한 일꾼 놓기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인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팀의 게임을 적극 한번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2024년에 이 아키토카 팀의 신작인 위자드 앤 컴퍼니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미지만 봤을 때는 전략 유로 게임은 아닌지라 살짝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팀으로 뭉쳐서 출시하는 만큼 발매가 되면 꼭 즐겨보고 싶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아하는 작가의 보드게임들 탑10을 가지고 또 다른 골라보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